안녕하세요. 액션 페인팅 화가 아숙입니다. 오늘은 알록달록한 풍선이 있는 들판을 그려볼 거예요. 먼저 캔버스를 만약에 그리다가 베린 거는 다시 아크릴 흰색 물감 덧발라서 재활용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펀지 붓으로 초록과 흰색을 섞어서 발라주세요. 인정사정 없이 발라주세요. 블루도 섞어서 발라주시고요. 원근감이 있도록 블루를 하늘에 조금 더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흰 바탕을 조금 더 넉넉히 섞어서 발라주시고요. 가운데를 흰색 물감을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 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가는 붓으로 블랙 색깔을 블랙 아크릴 페인트 가는 곳에 찍어서 둥그런 약간 나선형의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구부러져 있는 철조망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좀더 세밀하게 창문 닦개로 흰색 물감을 찍어서 표현해주고요. 위쪽에는 긁어주세요, 옆으로. 흰색 물감을 묻혀서. 브라운 컬러와 검은 컬러를 살짝 섞어서 한번더 스펀지 붓에 묻혀서 형태를 잡아주고요. 땅이 있는 형태.
이쪽에는 구름이 있는 형태 잡아주고요. 땅에 풀이 있어야 되겠죠? 소나무, 가지들, 풀들 이런 풀들을 밖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많이 일단 소나무로 먼저 찍어 볼게요. 블루 컬러의 흰색과 블루를 섞어서 풀을 찍어 주고요. 옐로 컬러와 빨간색을 섞어서 소나무 잎에 섞어서 꽃들이 옐로와 붉은 꽃들이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원근감이 좀 있도록 창문 닦개로 하늘을 한 번 더 모자이크 하듯이 닦아주고요. 스펀지 붓으로 한 번 더 밀어주고요. 깨끗하게. 이제 여기다가 면봉으로 말주녹초 파란보 색깔을 블루 색깔의 풍선을 찍어주고요. 면봉으로 톡 찍으시면 돼요. 레드. 레드 풍선 찍어주고요. 그린, 녹색 색깔의 풍선을 모양을 찍어주고요. 옐로, 노랑 색깔의 풍선을 사이사이에 알록달록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검은 색깔의 붓에 블랙 색깔의 붓에 컬러를 묻혀서 풍선의 끈을 그려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쓰는 모든 재료들은 자연물에서 얻는 거고 99센트 달라트리 같은 데 가면 다 있는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써요. 이런 풀 같은 종류도 쓰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발달장애 친구들 치매 예방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 기획전도 준비할 거고요. 캐릭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은 틱틱틱틱틱틱 예쁜 새 한 마리를 그릴 거예요. 가지에 앉아 있는 푸른 하늘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빠이.